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시작의 아침 좋은 기운으로 함께하는 3분 공감 시작합니다. 초여름 더위에 건강한 주말 즐겁게 보내셨겠죠?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온님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이고요.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오늘이기에 뜨거운 열망과 용기로써 오늘도 소중한 시간에 주인이 되시길 바라면서 응원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온 힘을 기울이다 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내딛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운 것입니다. 비우지 않기 때문에 늘 공허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쁜 것입니다. 만족을 알고 용기 있게 비우면 시간의 주인이 되는데 말입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결국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항상 당신을 힘들게 한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글, 구성, 윤정근, 나레이션, 이온겸이었습니다.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덮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호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던 남자, 천둥 소리에 하품하는 여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에드벨론 떠있건만,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열을 내두른다. 독사에게 잡혀온 땅꽃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